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 인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추가로 두 건 더 발견됐습니다. 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신한순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팔을 높이 들어 어린이의 머리를 때리자 힘없이 쓰러집니다. 아이는 다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먹고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폭행은 4살 아이가 점심시간에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일어났는데 여론이 들끓자 결국 원장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이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온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원장의 사과에도 국민들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에서 폭행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동영상 두 건에서는 해당 보육교사가 실로폰 채로 남자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해당 장면을 폭행으로만 보기는 힘들어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은 이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신고를 수집중했어요.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